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어린 자녀들을 돌봐줄 곳을 찾는 건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산교육청이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운영을 저녁 7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돌봄교실을 운영할 인력인 돌봄 전담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근무 여건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모두 530개. 대부분 오후 5시면 마칩니다. 돌봄이 필요한 1, 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와 7시까지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가 전체 3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이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적어도 한개반 이상의 돌봄 교실을 저녁 7시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530곳인 돌봄 교실도 32곳 더 늘릴 계획입니다. 유교실 활용, 또 모듈러 교실 설치 등을 통해서 돌봄 교실을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96.35%인 돌봄 수용률을 거의 100% 가까이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현재 5시간씩 일하는 돌봄 전담사 가운데 학교마다 최소 1명씩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전담사가 배치됩니다.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돌봄 전담사의 전일제 근무가 아닌 최소한의 인력 대책으로 돌봄 교실 운영 시간만 연장하면 근무 여건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시간 선생님들의 어떤 압축 노동은 계속될 것이고 행정 업무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최근 두 차례 총파업을 벌였던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발표에 항의했고 부산시 교육청은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